앨범 리뷰를 이제 또 해보려고 하는데 면도의 반응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뇌생남이라고. 본인 어디 외고였죠? 저 대외고죠. 동문에 또 안 그래도 간다고 우리나라의 모든 판검사들 다 와가지고. 자, 다이나믹 듀오 요번 앨범 9집 오프 듀티 세금 끄다 듀티 프리 때문에 지금 오프 듀티는 이제 의무에서 벗어난 앨범 아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형 BMW 백토형의 백토형. 아, 너무 멋있어요. 실제로 봤는데 각진 차들 좋아해서. 아, 그래도 그거 네. 옛날 다이너스티 이런 거만 선정한 거. 첫 번째 트랙이죠. 면도가 피처링했어요. 면도가 다이나믹 듀오 앨범에 어떻게 하다가 피처링을 이렇게 들어갔어요? 개코 형한테 연락이 왔는데 곡을 하나 해줄 수 있겠냐 해가지고 당연하다 해가지고 이제 해서 보냈는데 개코 형 반응이 너무 좋은 거. 최자 형한테도 보냈는데 좋아한다. 바로 한 번에 됐죠. 이 노래에서는 면도가 캐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뇨라는 단어를 여기서 쓸 줄은 몰랐어요. 많은 사람들은 모를 거야. 와인을 또 다른 말로 비노라고 하죠. 왜 비노라는 단어였어? 2040 뜻이 우리는 데뷔한 지 20년이 됐고 나이는 40이 됐는데 아직도 여전히 잘하고 있다라는 그쵸. 거를 얘기하는 노래다라고 해가지고 곡 설명을 듣는 순간 와인을 무조건 좀 집어넣고 싶었거든요. 와인이란 단어보다는 흐름상 비노라는 말을 넣게 된 거죠. 개코형 가사 중에 이런 단어를 많이 썼어요. 본인이 영감을 얻거나 가사 소재가 될 만한 것들이 그냥 이런 식으로 뭐가 나오는 거니까 맞아. 모르던 사람들도 사실 가사 찾아보면서 그런 재미가 또 있는 거고 최자 형 같은 경우에는 뭐 한층 더 맞아. 완급 조절도 되게 훌륭했고 맞아. 첫 번째 트랙부터 와 너무 좋다 해가지고 역시 다이나믹 듀오구나. 두 번째 곡이죠. 데스페라도인가? 말도 조심해야 돼. 우리가 좀 그거를 벗을 필요가 있어. 다이나믹 듀오 형들이라고 해가지고 말 되게 조심하고 무서운 형들이잖아. 아니야, 되게 좋은 형들이야. 그렇게 막 딱 남는 구다리는 없습니다. 매 곡이 그러면 시원해. 아, 근데 원래 다이나믹 듀오는 매 곡이 타이틀 곡화. 앨범 소개도 써있듯이 오프 듀티니까 오프 듀티 상태에서 좀 편하게 감상할 수 있는 팔로알토 나플라 챈슬러가 촬영한 커리어 하이. 저는 이게 타이틀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 이런 칠한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대중적이고 멜로디 자체가 되게 매력적인 게 벌스 한 사람이 훅까지 다 이어가잖아. 각자의 색깔대로 이제 나는 발음이나 억양이라든지 박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통달을 해버린 느낌으로다가 개코 형이 제일 잘한 랩이 여기서 나온 랩이라고 생각해. 프라이머리 비트인 줄 알았어.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아니에요? 헤디라는 친구가 작곡에 참여했는데 그 친구예요. M분의 1 작곡 한 친구거든요. 재능이 많은 친구입니다. 아 그리고 나는 이것도 개코 형 또 나왔죠? 이런 걸 어떻게 알고 평소 이제 그 교양 너 내가 이런 단어 쓰면은 어디서 뭐 주워 들었냐고 막 보이잖아 생활 양식 형은 그에 비해 최자 형은 손오공과 베지타 이렇게 나왔죠? 다음 노래 블루입니다. 프러쉬랑 소울인가요 이분이? 하늘은 블루. 저는 이것도 되게 칠하고 되게 기분 좋은 음악이다. 그 크러쉬 부분이 와 훅을 너무 잘 짰다. 야 훅 진짜. 솔직히 멜로디는 진짜 너무 완벽했는데 가사가 조금 아쉬웠어. 아 자기는 비노 썼다고 와인 또 발라드 아니 바로 비노라고 해버리죠. 그게 아니라 저도 이제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아 그럼요 가끔씩. 그럼요. 그러니까 흥얼흥얼하면서 멜로디 나왔는데 그 당시에 썼던 가사보다 더 잘 붙는 가사가 없는 거예요. 아하 어릴 수 있는데 그냥 조금 이제 뭔가 조금 아쉬웠다. 친해요? 네. 크러쉬랑? 아니 맞아. 뭐 괜찮은 거 없어요? 솔 그분이 되게 매력적이에요. 꺾기가 너무 부드러워서 맞아 끈적하면서 잘 꺾는 사람들 좋아하거든요. 타이달라 사인이 진짜 기가 막히게 꺾는데 노래든 그리든 머릿속으로 이제 그림이 펼쳐지기 마련인데 그거를 완성시켜준 부분이 이제 소울 부분인 것 같아요. 소울은 맞나요? 있는 게 소울이야? 소울이야? 원래 단어 뒤에 이렇게 이가 붙으면 앞에 있던 모음이 뭐라는 거야? 옛날 문법 시간에 배웠어. 자 다음 곡입니다. 리턴입니다.
아직 눈 뜨고 꿈 꿨을 때 뭘 잘 몰라서 아직 겁 없을 때 커리어 하이부터 리턴 2곡까지 점점 더 뭔가 늘어지는 느낌? 그 커리어 하이에서는 뭔가 7회도 그래도 조금 이 텐션은 있었다면 여기는 이제 완전 흐물흐물한 개코형 부부 벌스를 붙으면 부담감이 그게 다랬던 때가 있던 것 같아요. 정말 돌아가고 싶은 건 돌아가고 싶은 게 하나도 없던 그때 그러니까 우리는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 아직 이걸 느끼면 안 되죠. 맞아 맞아. 최재형이 더 대단한 것 같아. 악기 사려고 돈백을 꿨던 때 악기 사려고 돈백을 꿨다는 거는 돈백을 빌려줄 사람이 있다는 거야. 인맥이 이상한데 꽂히시네. 유병재의 사륙의 잔치. I'm a phenomenal one fucking major league rookie. 화석 너 땅들 다 씹어먹지. 나는 이거 처음에 랩 들었을 때 DMX 혹은 더 게임 같았어. 나는 약간 데프콘? 옛날 데프콘. 옛날 데프콘. 그러니까 되게 많은 뜻을 래퍼하고 있죠. 진짜 이게 그런 평범한 사람이 랩할 때는 그냥 풍자하는 거죠. 가사에서만 이제 센. 그러니까 리얼이 아닌 사람들. 그죠 그죠. 벨제부비 뭐야? 악마 중 하나야. 그 루시퍼 뭐 이런 애들 있잖아. 디아블로 이런 거? 아 디아블로는 악마 이름은 아니고. Living the life입니다. 재밌는 곡이죠. 90년대 이 붐뱁 그 스타일을 완전 차용했다는 점에서. 서태지의 컴백홈으로 시작을 한 노래인데 노트리어스 B.I.G의 Give Me The Root이 돼버린 노래 마지막 버벌진트의 띠띠 빵빵 삐키 빵빵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디스 랩에서 나왔던 거 저도 그걸로 기억하고 있긴 해요. UNU WHK 후 그 타이거 JK 유명한 또 구절을 최재형의 너무 유명한 노트리어스 B.I.G의 또 내가 모르는 게 또 있을 것 같아. 이 노래도 면도가 아니 참여를 했어요. 2040 트랙을 네. 진행을 했는데 마음에 들게 나왔나 봐요. 형이 그럼 하나 더 부탁해도 되겠냐 그래가지고 형이 보내주셨는데 뭔가 옛날 느낌을 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훅을 이제 그렇게 짜서 보냈는데 너무 좋다고 마음에 들어 하시면서 두 분이서 한번 진행을 해봐도 되겠냐 이 훅 그대로. 좋다. 이거는 제가 훅을 직접 부르진 않았죠. 이제 작사로만 들어가고 지금 불러줄 수 있어요? Living the life, living the life. YOLO 이러다가 이러다가 COLO 그 다음에 갈 수도 있지 그럼 그런 거지 담아두지 말기로 내 걱정을 보지 오늘 왜 그지 다음 노래 언제와입니다. 난 순한 양이지만 천성은 늑대 하지만 그녀의 관대한 손바닥 위에 다이내믹스 이 형들은 여자 얘기할 때가 제일 가사를 참 개코형 특히 여자 얘기할 때는 너무 좋아. 남자들은 다 여자 얘기할 때 그렇죠 항상 유수죠. 그렇고 제일 달콤한 노래 중에 하나인데 제일 저항적인 노래죠. 래퍼들은 가사를 쓸 때 배출을 한다 노래로 시원하게 배출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가사 내용이 무조건 아 싫어 나도 좀 내 시간 갖자 이런 게 아니라 알겠지 끝까지 달래주잖아. 그런 말은 못하지. 그런 말을 했으면 이 노래는 안 나왔어. 안 나왔지. 자 다음 곡입니다. 맵고 짜고 단 거. 기왕이면 맵고 짜고 단 거. 개인적으로 곡이 좋아서 타이틀로 선정했다고 보진 않아요. 메시지 때문에 타이틀로 한 거지 제가 느끼기에는 커리어 하이가 오히려 타이틀이었으면 좋겠네. 저는 와 너무 잘했다 페노메코가. 그래요? 아 별로였어요? 아 말을 주관적인 리뷰니까 페노메코 분이 지코 형이랑 같은 맞아 맞아 크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저는 지코 형이 생각났어요. 맞아 뱉는 스타일도 그렇고 아 둘이 어렸을 때부터 같이 랩을 했대. 당연한 거지 뭐 그렇게 넣을 수 있는 게 지코 형이나 페노메코님 이제 랩 스타일을 안 좋아한다는 건 아닌데 곡 자체가 느낌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좀 아이돌스러운 서로 주관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네, 주관적인 네. 얘기죠. 사실 그 최재형 파트에서 저는 최자로드 OST 쓰신 줄 알았어요. 곡 주제가 시대가 자극적인 것만 추구한다 거기에 너무 길들여져 있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데 최자로는 진짜로 음식 관련 얘기만 나온 것 같은 느낌. 나는 다이나믹 듀오가 왜 사랑을 받냐면 노래나 제목이나 가사나 참 생활 밀착형 단어들이 많이 나왔어. 왜 나는 이 맵고 짜고 다는 걸 생각을 못했을까? 해가 질 때만 되면 땡기네 주기야 탄수화물 열량 내가 실제로 제일 많이 하는 건데 너무 익숙해서 너무 익숙해서 이 익숙한 단어 생활 밀착형 단어들은 이분들이 너무 잘 써. 다음 노래
좋은 친구들입니다. 내 등에 칼 꽂으러 죽이고 싶게 밉집 그치만 어차피 이제 안 보는 누 이거 뭔지 알아요? 쥐의 벌이나 지메나 거리에서 상처받은 이것도 뭐 오마주예요? 나 이거 내가 알기로 솔리드 노래로 알고 있거든요. 뭔가 90년대 노래. 이거 내가 알기로 솔리드 노래로 알고 있어요. 정말 단골 주제죠.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의 배신. 이 앨범을 쭉 들어 갑자기 메포짜고도 한 거에서 이게 나오니까 그치 뭔가 그 앨범의 유기적인 플로우를 이제 모르겠어. 정확한 대상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아 근데 뭐 대상이 있든 없든 떠나서 이런 경험은 근데 누구한테나 다 한 번쯤 있지 않나요? 다이나믹 듀오가 가사에 욕 쓸 때 너무 무서워. 생활 밀착형 단어랑 문장을 쓰면서 지금 당장 옆에 있는 사람 같이 노래를 부르던 사람들이 이렇게 욕을 딱 쓰면 너무 무섭더라고. 그리고 스윙스 형도 난 이거 녹음을 되게 의심할 정도로 되게 옛날 스윙스 형의 랩 같이 되게 잘했어. 다음 노래는 오혁이 피처링한 북향인데 나는 북향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 그럼 정치 색깔이 왜 아니 북향이니까 손을 잡고 어디든지 나가자고 해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노래를 오래 못 들어요. 노래가 별로여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취향이 뭐 저도 제 취향은 아닌데 좋아하는 요소들이 좀 있어요. 기타 리프가 이제 나오는데 저는 기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또 좋아하는 요소가 개코 형이 난 노래할 때 되게 좋거든요.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뭐 실제로 내 방이 뒷방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치 그치 우울증에 걸린 혹은 우울증에 가까운 그걸 이제 마음속의 방이 북향이라고 말을 한 게 아닐까. 거기서 너가 나를 만나주고 위로해주고 나를 거기서 끄집어내줄까. 가사도 보면 Take My Hands라고 또 나오더라고. 외로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트랙입니다. 이것도 타이틀곡이에요. 더블 타이틀이라 그걸로 됐어. 어떤 곡은 누군가의 학창시절 BGM 누군가에게 노래방 18번 참 신기해. 바디다운 마지막 곡이다. 다이나믹 듀오 더 어릴 때는 좀 더 힙합스러운 비트에다가 되게 랩적으로 이런 노래를 했는데 이제는 노래 자체가 이제 분위기가 바이브가 여유롭게 나오면서 최재형 벌스가 마음을 맞아. 와닿았다고 해야 되나? 되게 이렇게 살짝 만져주는 느낌. 랩도 너무 담담만 하면서 설렁탕 같이 되게 깔끔했어. 정갈했다고 해야 되나? 팬 한 명한테 얘기하는 느낌이잖아. 그게 소름도 살짝 돋고 저는 그 다이나믹 듀오가 다이나믹 듀오인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두 분이 초등학교 동창이래. 아 진짜? 잘 맞으셨나 보다. 천생연분이지. 다이나믹 듀오의 9집 앨범 오프 듀티를 들어봤습니다. 마스터링을 어디서 했는지 알아? 어디서? 영국에서 했더라고. 런던에서. 아 진짜? 내 꿈이야 이런 게. 앨범 하나 만들 때 얼마나 들어갈까 진짜. 그런 걱정 안 하지 않을까? 우리 가사도 형들은 좋은 음악을 만들면은 대중들이 그냥 알아주는 위치니까. 앨범 두 곡 참여했잖아. 어떤 선물을 받았나요? 다이나믹 듀오한테? 이거 자체가 저는 선물이었어. 너무 영광이지. 말도 안 돼. 그걸 두 개나 이제 그러니까. 참여하고 하나는 아예 피처링으로도 들어가고 이렇게 곡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저한테는 너무나 큰 선물인데. 아 또 다이슨 V11을 또 보내주셨더라고. 거기에 조그만한 편지 같은 것도 오 진짜? 써서 저희의 고막을 즐겁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박입니다. 역시 다이나믹 듀오. 나는 먼저 이렇게 연락이 온다고 하면은 쌀뻔 쌀뻔한 거 한번 있어. 개코 형이 배달의 민족 쿠폰 한번 보내준다. 형한테? 어. 아 진짜? 부럽다. 한 줄평.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다디는 다디다. 아직 죽지 않았어. 약간 이런 게 아니라 쿡에서 말했던 것처럼 위노처럼 세월이 가면서 클래스는 영원하다. 아. 한편으로는 내가 20년 동안 이 음악 커리어를 했을 때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대단한 형들이죠. 어릴 때부터 다이나믹 듀오 앨범을 들으면서 와 나도 이거처럼 랩을 하고 싶다 하면서 막 따라 불렀던 노래들이 많아. 매 앨범마다. 근데 사실 솔직하게 요번 앨범에는 그런 건 없어. 근데 그걸 떠나서 요번 앨범은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게 있었어. 딱 한 줄을 말을 하자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친구와도 같은 친구에 제일 가까운 가수가 아닌가. 다이나믹 듀오 친구다. 아 뭐 이 자리를 빌어서 다디 형들한테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하고 게릴라 데이트 나와서 면도가 넘버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끝나는 친구? 네. 요즘에 좀 솔직히 좀 재밌게 보는 친구가 면도. 아 면도! 아 면도! 아, 면도는 그런 식으로 계속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어깨 형님들 너 바꾸고 할 때 나 친구 어깨 뒤에 숨어 신고할게. 병신 아냐 내가 얼마 줄 건데 깽까 무사하다면은 나는 그걸로 됐다. 내 바지가 한물간 청바지여도 안 접어 입어. 어제 MB 갈 때도 입었고.